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밤이 되면 더 추워질 텐데 이제 진짜 캠핑 못하는 건가요? 아! 캠신님이라면 뭔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캠핑님.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네, 추워졌죠. 네, 밤이 되니까 입김도 나와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네. 캠핑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이런 가을과 겨울에 차가운 바람 속에 또 눈까지 내리는 겨울 속 캠핑을 하면요, 훨씬 더 낭만도 있고 멋지죠. 아, 또 그래요? 아, 그럼요. 또 준비해야 될 게 또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수록 좀 더 세심하게 안전하게 준비를 해야 네. 좀 편안한 캠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보시면은 네. 이렇게 겨울 캠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이거든요. 아. 이렇게 집 안에서 모든 네.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큰 리빙 텐트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리빙 텐트. 네, 리빙 텐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자리 이불이 좀 두꺼워야겠죠. 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톰한 겨울 침낭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 진짜 도톰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추울 때 네. 침낭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물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서 넣어놓든지 아니면 핫팩 같은 거를 이 침낭 속에 넣어놓은 다음에 좀 이따가 침낭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좋을 수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침낭만 맨바닥에 깔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 이 안에 있었군요. 예, 야전 침대 같은 걸 활용하시면 네.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차단이 되면서 아. 조금 더 쾌적한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야전 침대랑 침낭만 가지고 이렇게 휑한 텐트 안에서 자려면 그 좀 춥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공기가 굉장히 차죠. 네. 아, 추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공기를 데워 줄 수 있는 네. 난방 용품들이 필요합니다. 난방 용품들이 또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깸치님, 네. 그러면 어떤 난로 종류들이 있나요? 난로는 연료에 따라서 석유를 쓰는 석유 난로, 네. 그 다음에 차콜이나 그 다음에 수소 쓰는 그런 차콜 히터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나무를 쓰는 화목 난로, 그 다음에 가스를 쓰는 가스 난로. 그래서 네 가지 정도로 연료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이 앞에요. 예전에 초등학교 교실 같은 데서 본 난로 같아요. 이건 어떤 난로인가요? 이게 이제 연료를 석유를 쓰는 석유 난로입니다. 아~ 가장 캠퍼들이 많이 쓰는 난로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거는 단점 저 딱 알겠어요. 뭐요? 부피가 너무 커요. 그랬어요. 물론 이거보다 조그만 건 있는데 네. 조그만 것도 화력이 약하죠. 그래서 부피가 크고 또 하나가 연료가 석유다 보니까 요즘 석유값이 비싸죠. 비싸죠. 그래서 연료값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네. 반면에 사용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장점, 근데 화력이 되게 좋아요. 그런 장점 때문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캠퍼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난로가 요 석유 난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이 앞에요. 요거 무슨 고기 잡는 통 같이 생겼어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열면. 네. 우와! 요 안에다가 네. 그 차콜이나 그 다음에 숯, 백탄을 넣어서 난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편리는 한데 부피도 작고 네. 화력이 약해가지고 난방을 데우는 데 면적이 좀 작죠. 아, 그렇구나. 조그만 텐트나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근데 텐트 그런... 안에서는 또 못 쓰겠네요. 그렇죠. 그런 데 쓰면 위험하죠. 이거는 굴뚝이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화목난로. 화목난로. 네, 가장 운치가 있고 멋있는 또 겨울 캠핑의 낭만이죠. 요거는 네. 요 안에다가 나무를 넣어서 네. 나무를 때우고 굴뚝을 통해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런 난로입니다. 우와, 굉장히 진짜. 멋은 있는데 반면에 나무를 자다가 한번 중간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또 그런 또. 불편함이 있고요. 또 이 굴뚝을 또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 낭만을 즐기시는 분들은 네. 화목 난로를 강추합니다. 네. 이외에도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요.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 난방이 있는데 가스 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는 네. 굉장히 편하죠. 편한데 반면에 그 가스통 아시죠? 가스통 부피가 크고 네. 그런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요, 캠신님 네. 집에요. 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전기로 하는 히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져와도 되겠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람기로 돌아가는 거, 네. 선풍기 같은 거, 난방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가져오면은요,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 와트수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서 캠핑장에서 전기를 다 나눠 쓰는데 그거를 꽂아버리면은 전기가 다 다운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1000W가 넘어가는 저 전기 제품들은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모든 캠퍼들이 전기가 다 나가다 보면은 더 피해를 춥죠. 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절대로
과열된 그런 전기장판까지 되지만 전기를 이용한 그런 난방용품은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난로 가지고 밤새도록 따뜻하게 켜놓고 자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잘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해서 네. 주무실 때는 난방은 가급적 다 끄고 그리고 주무시는 게 좋죠. 그렇구나. 그러면 너무 춥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침낭을 좀 두툼하게 네. 그다음에 거기에 핫팩이라든지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겨울 캠핑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옷을 얇게 입고 와서 춥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겨울 캠핑에는 꼭 내복을 입고 옷을 두껍게 입고 오시는 게 그 어떠한 난방보다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겨울 캠핑의 노하우입니다. 네. 역시나 캠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닥불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모닥불은 땅바닥에다 그냥 돌멩이 쌓아놓고 안에 나무 넣어놓고 이렇게 피지 않나요? 네,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로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데다가 장작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넣고 모닥불을 피울 수 있게끔 그러면은 화재 위험이 훨씬 덜 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바닥도 여기 이제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 항상 이렇게 바닥 받침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딱 모닥불만 쓰기에는 부피도 그렇고 너무 그렇죠. 그죠. 기사용품이지 네. 않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릴을 놓고요. 네. 고기도 구울 수 있고요. 이렇게 방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냄비를 얹어서 또 음식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옆에 크리 보시면 같은 경우도 다르죠. 네. 옆에 보시면 또 약간 다른 형태의 저것도 있죠. 작게 좀 나오는 것도 있죠. 네네. 또 이거 가격대가 또 만만치 않아 보여요. 이게. 그렇죠. 요거는 가격대가 아주 저렴한 것부터 또 굉장히 비싼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렴하면은 이 열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네. 틀이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품질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오래 두고두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렇게 난방기구들만 잘 갖춰진다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캠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잘 갖추고 있으면은 정말 분위기 있게 봄여름에는 벌레 모기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따뜻하게 안락한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가을 겨울 캠핑에 또 사고들이 많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항상 이런 불이라든지 네. 저런 난방기구에 그런 거를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겨울 캠핑을 정말 따뜻하고 분위기 있게 하시면 정말 멋지게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따뜻해. 저 따뜻하게 캠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요, 너무 춥다고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멋과 낭만, 또 추억이 있는 캠핑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